자, 첫 번째 지금 보게 되면은 1번 틀린 부분 고치기 나와 있는데 1번은 지금 디드가 나올 수가 없는 문장이야. 왜냐? 디드는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가 나와줘야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거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 오는 아이들이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비즈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 그랬지? 비동사가 필요하다 그랬었지? 그럼 얘는 바빴니? 바쁜이가 아니라 바빴니 있기 때문에 was Julie로 바꿔줘야겠지. 그치? 다음 2번 I wasn't to go to. 자, 지금 동사가 비동사랑 일반 동사 두 개가 나왔네. 그치? 이런 문장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다의 고에 부정어여 됐지. 그치? 그럼 일반 동사 고에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애는 누구의 조동사? do나 does나 did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yesterday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do하고 does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I 어떻게 써야 돼? didn't go가 되겠지. 얘들아, 이 자리에 go 써야 돼? went 써야 돼? 고 써줘야지. 왜? 조동사 뒤에 언제나 동사 원형 쓰는 거니까. 뒤엔 다 똑같아요. Go to the hospital yesterday까지 똑같습니다. 자, 다음 3번 The boy, 그 소년은 reads, 읽습니다. Two books, 두 권의 책을. 자, last라는 말이 나왔네. 얘들아, last라는 말은 현재랑 같이 쓰니 과거랑 같이 쓰니? 과거랑 같이 쓰죠. 그럼 얘 뭘로 바꿔줘야 돼? The boy read로 바꿔줘야 돼요. 그냥. 왜? read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도 read고 과거도 read인데 다만 발음이 read라고 발음되지. 그치? 근데 the boy 주어가 3인칭 단수명사긴 하지만 과거 시제에서는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동사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니까 그냥 read까지만 써주고 뒤에는 똑같이 two books last weekend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그 버스는 우리 집 근처에서 멈췄다. 자, 그럼 주어가 그 버스고요. 동사는 멈췄답니다. 자, 멈춘다 아니라 멈췄다니까. 현재야 과거야? 과거가 되겠지. 그럼 주어 누구야? The bus. 멈췄다. stop 할 때 P 한 번이야? 두 번이야? 두 번이지. 어디 근처에서? near my house 써주면 되겠죠. 2번 Karen이 주어지. Karen은 만났답니다. 자, 만나다 아니라 만났다지. 그치? 그럼 주어 Karen 쓰고 만났다 동사 어떻게 변형시켜주니? 그렇지. 매수로 하면 되겠지. Karen met. 누구를 만났어? 그녀의 친구들. 어떻게 말해? her. okay. her friends 써주고 after school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자, 그들은 있었니?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있다라는 말은 일반 동사야, 비동사야? 비동사가 되겠지. 그치? 왜? 비동사 뒷자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게 되면 얘는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질문은 있니가 아니라 있었니야. 그럼 현재야, 과거야? 과거가 되겠지. 자, 비동사의 과거형, was하고 누구밖에 없어? were밖에 없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주어가 누구니? 그들이야. 맞아? 그럼 그들이면 was로 시작해야 돼? were로 시작해야 돼? were로 시작해줘야겠지. were 써주는 거야. 그 다음 주어 누구야? they. 아이고. 그 다음에 in Seoul 2 years ago 써주고 뒤에 물음표 붙여줘야겠지. 지금 동사가 먼저 나온 이유는 물음표가 붙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다음 4번 얘도 지금 의문문이네. 자, 읽었다야. 읽었다. 그럼 일반 동사 read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동사 do나 does나 did가 필요하겠지, 얘들아. 그리고 뒤에 주어 쓰고 일반 동사 원형 쓰는 거잖아. 맞아, 얘들아? 근데 do하고 does는 무슨 시제일 때? 현재 시제일 때. 디드는 무슨 시제일 때? 과거 시제일 때. 자, 읽니야 읽었니야? 그럼 현재야 과거야? 과거가 되겠지. 누구 써줘? 디드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누구 써줘야 돼? Did you. 그렇지. 읽다 어떻게 써줘? Read. 무엇을 읽은 거야? My 이메일을 읽은 거지. 그치? 뒤에 물음표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 5번 같이 보자. Why did you 재훈 leave early? 자, 왜 재훈이가 leave 떠났느냐? 그렇게 일찍. 그럼 일단 떠났다니까 과거 시제 써준 거지. 그치? 자, 왜냐하면 he was sick. 그는 아팠대. 자, 그는 감기에 걸리다가 아니라 걸렸다란 뜻이야. 그치? 그럼 주어 누구야? he. 걸렸다. catch의 과거형 뭘까, 얘들아? couch가 되겠지, 얘들아. couch. A cold가 됩니다.
다음 넘어가서 자 서수령 우리말의 의미가 같도록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합시다. 자 너희 팀은 그 문제를 풀었니? 라고 질문하네. 그럼 이거 여섯 단어 문장으로 서술을 하래 얘들아. 그럼 풀다라는 말은 솔브라는 말이야. 맞니 얘들아? 근데 솔브라는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는 조동사 누구 가져온다? 두나, 더즈나, 디드. 자 풀었니니까 현재와 과거야. 과거니까 누구부터 시작해? 디드. 누가 푸는 거야? your 팀이야. 그치? 동사 일반 동사 원형 못 써줘? 솔브입니다. 얘들아 솔브도 쓰면 되는데 안 되겠지. 무엇을 푼 거야? The problem. 그럼 여섯 단어 맞는지 봐봐. 맞니 얘들아? 맞지? 하나, 둘, 셋, 넷. 어?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여섯, 더까지. 오케이. 다음 서술형 두 번째. 그림을 보고 주어진 말을 사용해서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해보지. 자 일단 과거니까 니주를 시작해서 너 그 농장에 방문했니? 아니 난 못했어. 나는 방문했어. 박물관을. 자 그러면 너 꽃들을 샀니? 라고 질문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질문할까? Did you buy some flowers? No I didn't. 아니 나 안 사고 뭐 산 거야? I bought. buy의 과거형 써줘야겠지. 그치? I bought you some books. 나는 약간의 책을 샀을 뿐이야. 라는 문장입니다. 다음 3번 밑줄 친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꿔보지. 자 David is. 자 1번은 is 뭘로 바꿔? was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다음 2번 he lives. 이 lives 뭘로 바꿔? live, 드로 바꿔주면 되겠지. 3번 he doesn't like. 이건 어떻게 바꿀까? 그렇지. He didn't like spicy food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들아 이거 어려워? 할만하지 그치? 다 어려우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으면 꼭 얘기해라.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바꿔보지. They were quiet and nice. 그들은 조용하고 성격이 좋다. 자 부정문 만들어 볼 거야. 자 비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어? were 난만 붙여주면 돼. 비동사에 난만 붙여주면 부정문이야. 맞아? 자 비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Were they quiet and nice? 라고 해서 주어랑 동사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5번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래. My mother and I, 우리 엄마랑 나는 walked along, 따라 걸었대. 어디를? The river, 강 따라서. Last night, 지난 밤에. 자, last night니까 1번. 과거 시제 써도 아무런 문제 없죠. Then, 그리고 나서 my mother, 우리 엄마가. 자, 2번. 과거야, 과거. 맞아? 그 곳에서, 그 강가에서 엄마의 친구를 만난다야, 만났다야. 만났다니까. 미치를 뭘로 바꿔줘? 매수로 바꿔줘야겠지. She talked with her friend. 엄마는 엄마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했대.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I just waited. 나는 그저 기다렸고. I was really bored. Bored는 지루한 이런 뜻이지. 나는 진짜 지루했대. 다음 6번. 다음 일기의 일부분을 주어진 말을 사용해서 영작을 해보자. 자, my family 동물원에 갔다. 어떻게 질문할까? 아, 어떻게 영작할까? went to the 주가 되겠지. 왜? 간다가 아니라 갔다니까. 그치? 나는 우리는 오늘 우리 가족은 오늘 동물원에 갔고 많은 동물을 보았다야. 본다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써줘? see를 so many animals로 바꿔줘야겠지. 다음 3번 샌드위치를 먹는다 아니라 먹었다야. 그럼 이틀을 뭘로 바꿔줘? ate. 그치? 오케이. Sandwiches. 다음 4번. 멋진 곳이었다. 어떻게 쓸까? 비동사를? It was a wonderful plac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서술형 클리닉 같이 볼까? 자 틀린 곳 한 개밖에 없대. 미나와 나는 자 주어가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니까 was 아니라 뭘로 바꿔줘? were not in the same class last year. 작년에 같은 반이 아니었고. 다음 2번 자 I told야? tell의 과거는 뭐야? told가 되겠지. 그치? told가 아니라 told로 바꿔줘야겠죠. 다음 3번
닉. 자, 부정어 이거 어떻게 써? Not had야? 아니면 어떻게 써죠? 먹지 않았다야? Didn't, had, have가 되겠지, 그치? Had야, have야? Have겠지. 동사 원형 써야 돼, 뒤에. 다음, 4번. 그가 우리를 위해 케이크를 만든 이가 아니라 만들었니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야. 그럼 앞에 뭘로 시작해? Did, 쓰고, 그 다음 he 쓰지. 그 다음 뒤에 뭐 써야 돼? 그렇지. 메이드가 아니라 메이크로 바꿔줘야 됩니다. 뒤엔 다 똑같아요. 다음, 엘레나는 첫날 그리고 매우 피곤했대. 그럼 플레이가 아니라 뭐를 써줘야 돼? 플레이드 써줘야겠지. 그냥 ED 붙이는 거야. 왜? Yesterday니까. 그래서 she 뭐가 틀렸니? Was. 그렇지. Were 아니라 was입니다. 왜?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지.